쿠키다리 쌤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영상 시청해 주시기 위해서 단추 꾹 눌러주신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답답하실 겁니다. 하루하루가 업데이트가 어떻게 되는지 굉장히 궁금해들 하시고 힘들어 하시면서 어떤 새 소식이 있을까, 어떠한 업데이트된 내용이 있을까 상당히 서치를 많이 하시고 계실 겁니다. 이번 주 오늘 날짜가 목요일인데요. 이번 주 주말에 민주당과 공화당이 다시 한번 협상의 테이블에 앉는 기회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내용으로서 좋은 소식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은 우리 모두의 바람일지도 모릅니다. 잘 아시고 여러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공화당에서는 처음부터 1조에 대한 예산 더 이상 양보를 할 수 없다라는 쪽이었고요. 민주당에서는 처음에 3조 4천억 불을 예산으로 잡았다가 중간에 한번 양보를 해서 2조 달러를 양보를 했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화당, 민주당은 양당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8월 말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7월 달 말로 실업급여가 정지되고 1200불에 대한 지원에 대한 부분도 현재 말이 안 나오고 있는 입장이죠. 그런데 이번 주에 공화당하고 민주당에서 합의가 될 때에 민주당에서 다시 한번 양보를 하겠다라는 내용으로 지금 회의를 합의를 이루어내려고 노력을 한다고 합니다. 민주당에서는 그동안에 3조 4천억, 그 다음에 2조, 그리고 이번 주 주말에는 1조 5천억 혹은 1조 7천억에서 양보를 하겠다라고 민주당 쪽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주말에 타결이 된다면 9월 초에 1200달러씩 1인 그리고 가족의 최대 맥시멈으로 3,400불을 받으시는 것까지 합의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최종적인 사인은 대통령이 해야 되겠지만 굉장히 빠르게 진행을 하겠죠. 그런데 만약에 민주당하고 공화당이 또 이번 주 주말에 합의를 하지 못한다면 1200달러를 주는, 싱글당 1200달러를 주는 부분을 연장을 하고 연방실업수당부터 합의에 대한 부분으로 진행되지 못한 부분을 지급하겠다라고 지금 서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민주당과 공화당이 서로 합의를 하려고 나름대로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에 대한 부분이 너무 차이가 컸고 또 지난 영상에서도 몇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적인 부분도 물론 있겠죠. 하나 따라서 이번 주에는 어떻게든지 국민의 아우성이 높아지고 힘든 부분을 그들도 알기에 최대한 합의를 이루어내겠다라고 해서 민주당 쪽에서 양보를 한 번 더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좋은 소식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민주당에서 대통령 선거에 대한 공약을 내놓은 점입니다. 사실 우리 한인분들도 서류 미비가 되시고 또 신분에 대해서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시고 가족 이민, 취업 비자로서 취업 이민을 신청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현재로서는 취업 비자도 그리고 취업 이민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죠. 특히 취업 비자 쪽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학교 유학을 진행을 하고 여기에서 오랜 동안 유학을 생활을 보내면서 신분 해결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한국으로 돌아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한국 사람만 그러는 건 아니죠. 전 세계의 이민자, 유학자들의 내용이 비슷합니다. 자, 민주당에서 발표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만약에 민주당에서의 결정이 돼서 민주당에서의 대통령 출마가 당선이 된다면 그렇다면 공약을 내겠다라는 부분입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반이민 정책을 모조리 다 없애겠다라는 소리입니다. 물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치의 선거가 있을 때마다 공약으로 내세우는 부분이긴 합니다. 오바마 대통령 때부터 그러기도 했죠. 그렇지만 많이 또 이루어지기도 하는 게 사실입니다. 자, 일단은 발표가 된 반이민 정책을 모조리 없애겠다. 그 내용이 뭔지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짚고 넘어가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굉장히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기 때문입니다. 특히 취업 비자, 취업 이민, 가족 이민 가지고 계시는 분들 굉장히 궁금하실 겁니다. 자, 가족 이민과 취업 이민의 확대를 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현재로서 쿼터제가 있어서 제한된 부분이 있는데 그럼으로써 경쟁률도 심하고 또한 진행도 늦는 경우가 많죠. 취업 이민, 가족 이민의 확대를 굉장히 넓히겠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영주권자 직계가족들을 시민권자의 직계가족하고 비슷하게 동일하게 취급하겠다 내용입니다.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인 경우에 초청을 해서 가족 이민을 진행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으십니다. 우리 한국분들도 많이 계시죠.
그런데 영주권자의 직계가족도 시민권자하고 동일하게 진행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상당히 좀 파격적이긴 하죠. 자, 두 번째로는 취업 비자와 취업 영주권을 확대해서 반이민 정책이 아닌 이민자들을 많이 받아들여서 미국 경제를 살리겠다, 미국 경제를 더 이끌어 가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취업 비자와 취업 이민을 더 확대하겠다. 세 번째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제가 영상에서도 두 차례 말씀을 드렸었죠. 관련돼 있으신 분들,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제가 위에 링크를 하나 걸어드리겠습니다. Public Charity라고 해서 공적 부조, 예, 공적 부조 혜택을 못 받게 돼 있죠. 받게 되면 영주권이 나오지 않고 영주권 신청에 기각이 된다라는 내용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최근에 와서는 뉴욕주 같은 경우에서는 그거는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나름대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불평을 얘기했고, 현재로서는 몇 개 주, 뉴욕을 포함한 세 개 주 정도에서는 잠깐 홀딩이 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연방의 법에 의해서 public charge, 공적 부조 혜택을 받게 되면 영주권 금지에 대한 부분이 시행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만약 이 내용이 민주당에서 대권을 잡게 된다면 반이민 정책을 모조리 폐기하겠다라는 부분에 public charge, 공적 부조 혜택도 들어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서류 미비자, 그동안에 다카라든지 이제 뭐 이런 내용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관련돼 있으신 분들은 잘 아시겠죠. 본인들이 서류 미비자들의 구제 조치를 100% 활성화시키겠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한인분들도 서류 미비에 관련돼 있으신 분이 많죠. 그래서 전 세계 이 내용으로 이민자들 중에서 랭킹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서류 미비자들에 대한 구제 조치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다음으로는 이민 단속을 중단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사실 대도시 LA라든지 캘리포니아 쪽에서, 그리고 뉴욕과 뉴저지의 대도시 쪽에서 무제한, 그리고 내용에 대한 노티스 없이 이민국에서 단속을 해서 불법 이민자, 서류 미비자들을 단속하는 경우도 있고, 사실 이 내용이 합법이 아니라고 말들을 하면서 불시검문이라고 그러죠. 불시검문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민 단속이라는 자체를 중단하겠다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재입국 금지 조항을 폐지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 잘 아시겠지만 내 체류 신분을 하루만 넘겨도 1년, 이 한 달을 넘기면 10년, 뭐 이런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합법적으로 있다가 체류 신분을 넘기게 되면 다음에 재입국이 되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거의 못하게 돼 있죠. 그러한 재입국 조항 자체를 폐지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우리 한국 분들한테는 별로 해당이 되지 않는 내용이지만 많은 다른 나라 사람들한테 해당이 되죠. 내용은 무엇이냐면 난민 망명 희망자들을 모두 받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상당히 오픈마인드로 해서 팔을 벌리겠다라는 내용이죠.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내 나라를 더 먼저 챙기겠다라는 입장으로 해서 내 나라의 국민도 챙겨야 되는데 다른 나라의 난민까지 챙겨야 되느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죠. 그렇지만 이제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상당히 이민 정책에 대해서 넓게 포괄적으로 포용을 하려는 쪽을 계속해 왔죠. 그런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난민 망명의 희망자들을 포괄적으로 받겠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정치 이슈로 따진다 그러면 사실 한 없죠. 여러분들의 정치를 논하고자 한다 그러면 사실 하실 말씀도 많을 겁니다. 그러한 내용들을 배제하고서 오늘 영상에서는 첫 번째로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주 주말 토요일에 양당이 양보를 좀 더 하면서, 사실 이제 양당이라는 뭐라는 부분은 민주당이 더 양보를 하는 쪽으로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합의의 돌출, 합의를 최대한 이끌어내서 결론을 짓겠다라는 발표가 있고요. 그에 대한 우리가 기대가치를 가져보기를 희망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말씀드린 것처럼 곧 있을 대통령 선거에 대한 부분, 민주당에서 대권을 잡게 되면 반이민 정책에 대한 부분을 모두 다 없애버리겠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보시는 분들마다 개개인의 생각과 또 이념이 틀리실 겁니다. 하지만 그런 것은 다 여러분들의 몫이고요. 우리한테는 지금 당장 중요한 부분은 돈이 언제 나오나, 1200불 언제 나오고, 없던 얘기처럼 돼가고 있는 1200달러 언제 나오고, 연방실업수당 보조금, PPP론에 대한, SBA론에 대한, 그리고 학생 스튜던트 론에 대한 부분들이, 그리고 페이롤에 대한 부분 어느 정도 언제까지 빨리 결정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리면서요, 알람 설정 꼭 해놓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항상 업데이트된 내용, 여러분들과 저와 함께 뉴욕 기다리신과 함께 항상 업데이트된 내용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뉴욕 기다리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